그런데 치킨이 처음 모자르고 그런데. 와 맛있겠다. 누나 우리 엄마한테 치킨 시켜달라 하자. 그래? 세 가지 맛. 누나 무슨 치킨이 제일 좋아? 나 양념 치킨이 제일 좋아. 나는 프라이드가 제일 좋아. 출시. 아무거 오라면 안 돼. 와 치킨 맛있구나. 엄마 치킨 시켜줘. 아니 아빠 생각이면 이게 내 스타일이야. 명절 지나고 치킨 시켜서 가족들이랑 맛있게 먹고 있는데요. 철인 7호라고 요거 가성비 좋은 치킨으로 유명한 치킨인데 순살 3종이 1kg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주문해봤는데 양이 정말 많더라고요. 지금 아이들 먹고 아이들 배고프다고 난리여가지고 먼저 먹고 그리고 이제 들어가고 나서 제가 나머지 하나씩 소개해드리려고 요 남은 걸로 지금 하고 있는데 양이 1kg라서 그런지 확실히 4인 식구가 먹어도 양이 넉넉해서 좋고 맛도 순살이라서 일단 먹기 편한 것도 있지만 양이 많고 맛도 다 괜찮더라고요. 후라이드랑 양념이랑 간장 세 가지로 시켜봤는데 간장도 괜찮고 양념도 괜찮고 후라이드도 괜찮고 아이들도 다 맛있다고 잘 먹고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요거 양념 감자도 철인 7호에서 유명한 거라서 추가 메뉴로 주문을 해봤는데 요거 우리 둘째가 정말 감자튀김 정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먹어보더니 맛있다고 감자튀김만 계속 먹고 치킨도 먹긴 먹었는데 감자튀김이 더 맛있다면서 감자튀김을 되게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요것도 사이드 메뉴로 주문할 수 있는 고추튀김이랑 치즈스틱, 치즈볼 이렇게 와있는데 요거는 치킨 먹는다고 아이들 아직 손도 안 돼서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후라이드 치킨부터 보여드릴게요. 후라이드 치킨은 이렇게 크리스피 스타일로 튀겨져 오고요. 파슬리 가루가 겉에 이렇게 붙어있더라고요. 요거 지금 약간 식어서 덜 바삭하긴 한데 지금도 바삭해요. 먹어볼게요. 간이 세지 않고 약간 심심하게 슴슴하게 딱 좋은 정도의 간이고요. 겉은 굉장히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게 다리살인 것 같아요. 순살인데 다리살을 이용해서 굉장히 촉촉하고요. 약간 매콤한 맛이 있긴 있어요. 튀김옷에 약간 매콤한 맛이 있는데 오히려 그게 더 깔끔하게 잡아주는 느낌이라서 괜찮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 뭐 수제 파우더로 자연 숙성한 치킨이라고 하더니 이제 치킨 본연의 맛이 되게 강하게 느껴져요. 양념이나 막 부수적인 그런 향신료의 맛보다는 닭 자체, 치킨 자체의 맛이 느껴져서 깔끔하고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튀김옷이 그렇게 두껍지 않아요. 튀김옷이 얇아서 더 깔끔하게 먹을 수 있고 다 먹을 때까지 질리지 않게 기름에 쩔은 맛이 아니라서 굉장히 맛있고 좋은 것 같아요. 뭐 같이 용 소스에 찍어 먹어봤는데 이 소스도 되게 맛있더라고요. 요거는 홍갈 소스고 요거는 치즈 소스 같은 맛인 것 같은데 요거 찍어 먹으니까 홍갈 소스 깔끔하게 괜찮더라고요. 후라이드 치킨 찍어 먹으니까
스위트 찔리 소스 같은 맛인데 깔끔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요 소스도 괜찮고 요거는 이런 딥한 갈릭 치즈 맛 같은 소스 느낌이거든요. 요것도 맛있어요. 고소하고 깔끔하고. 요거는 양념치킨인데 위에 깨가 뿌려져 있어서 고소하게 견과류 씹히는 맛도 느낄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요거 하나 먹어볼게요. 소스가 달콤해요. 강정 소스 같은 그런 느낌? 떡강정 같은 그런 떡꼬치 소스 같은 그런 느낌이어서 달콤해서 아이들도 굉장히 잘 먹더라고요. 매운 소스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아이들이 이런 딱 아이들 먹기 좋은 달콤한 소스고 제가 먹어봤을 때도 약간 칼칼한 맛도 느껴지고 해서 어른들도 좋아할 만한 맛인 것 같아요. 그리고 땅콩이 마지막에 이렇게 고소하게 씹히는 게 또 포인트로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건 우리 첫째 아이가 제일 맛있다고 한 간장치킨이거든요. 이렇게 마늘칩이 위에 올려져 있고요. 바삭바삭하게 마늘칩이 올려져 있는 것도 매력적이고 간장 소스가 적당히 달콤 짭조름해가지고 단짠단짠의 매력이 있어서 이것도 굉장히 맛있어요. 웬만한 간장치킨 맛집 치킨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입맛에는 그리고 마늘이랑 같이 먹으니까 마늘향이 올라와서 마늘 맛 때문에 뒷맛이 깔끔해져서 계속 먹히는 맛. 간장치킨은 잘못 시키면 기름 쩔은 맛이랑 간장 탄 맛 때문에 몇 개 못 먹고 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요거는 딱 깔끔하게 진짜 후라이드에 간장을 슴슴하게 단짠도 너무 강하지 않게 슴슴하게 해서 계속 먹을 수 있는 맛있는 맛인 것 같아요. 첫째가 너무 맛있다고 요거 되게 많이 먹었어요. 우리 둘째 베스트 픽이었던 감자튀김, 양념감자. 양념감자고요. 지금 식어서 좀 눅눅해지긴 했는데 처음에 왔을 때는 굉장히 바삭하더라고요. 양념감자 마시고 양념감자인데 이렇게 막 자극적인 파우더나 막 이런 향신료를 뿌려서 그런 정도의 느낌은 아니고 딱 감칠맛 날 정도의 전체적으로 철인 7호 음식들은 양념이 너무 막 자극적으로 달거나 짜거나 맵거나 이렇지 않고 좀 슴슴한 매력?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간간하긴 한데 막 보통 양념감자 그 파우더 되게 많이 뿌려져 있는 거 자극적인 거 그런 거에 비하면 깔끔하고 슴슴하게 먹기 좋은 것 같아요. 맥주 안주로 먹어도 참 좋은 것 같고 아이들 먹이기에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건 사이드 메뉴로 따로 판매하는 고추튀김이랑 그리고 치즈스틱 그리고 치즈볼인데요. 제가 주문한 지점에서 인기 있는 베스트 세 가지 사이드 메뉴인데 이거 다 인기가 되게 많더라고요. 후기 보니까 다 맛있다고 해서 저도 한번 같이 주문해봤는데 고추튀김부터 먹어볼게요. 고추튀김은 시중에 파는 고추튀김보다 맛있는 것 같아요. 겉은 되게 바삭하고 속에 육즙이 있는데 이렇게 먹다가 깜짝 놀랐어요. 안에서 육즙이 나와서 안은 굉장히 촉촉하고 겉은 바삭하고 고추도 큰 건데 매콤해요. 매콤한 맛이 있어서 어른들 먹기에 참 좋은 것 같고 치즈스틱은 식어서 치즈가 안에 스트링 치즈를 사용했나 봐요. 이렇게 치즈가 통으로 크게 들어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옷이 두껍지 않고 치즈가 많이 들어있어서 진짜 제대로 된 치즈튀김 맛이네요. 마지막으로 치즈볼은 먹어볼게요. 안에 보이시죠? 크림치즈. 그냥 치즈가 아니고 크림치즈가 정말 듬뿍 들어있어요. 꾸덕한 크림치즈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치즈볼이네요. 이거 좀 틀린 것 같아요. 치킨무도 빙초산을 사용하지 않은 치킨무라고 하고 보통 하얀 무가 아닌 이렇게 비트인가? 이걸로 예쁘게 물들인 핑크색 치킨무라서 특이한 것 같고 맛은 제가 먹어볼게요. 맛은 그냥 치킨무인데 너무 자극적이지 않은 맛. 치킨무도 빙초산이랑 막 당원 이런 거 사용한 치킨무 먹어보면 하나 먹으면 깔끔한 게 아니라 개운한 게 아니라 막 찝찝하게 뒷맛이 막 진하게 남아있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 깔끔하게 맛 정리가 딱 되는 맛이네요. 적당히 새콤하고 달콤하고 딱 괜찮은 치킨무인 것 같아요.
저희 집은 초등학생 아이 둘이랑 어른 두 명, 4인 식구라서 사실 치킨 한 마리 시키면 굉장히 부족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보통 두 마리 치킨을 많이 시켜 먹는 편인데 두 마리 시키면 항상 남아서 다음날 또 처치곤란이어서 버리는 경우도 있고 해서 한 마리 반 정도면 딱 적당할 것 같다 싶은 때가 많은데 철인치료는 순살로만 1kg를 맞춰주니까 양이 4인 식구 먹기에 딱 적당한 것 같아요. 지금 아이들 먹다가 잠깐 놀러와서 이 정도 남긴 했는데 아마 돌아와서 먹으면은 딱 한 자리에서 먹기에 딱 맞는 양인 것 같고 양이 푸짐해서 저희 집 같은 이제 4인 식구들이 먹기에 시켜 먹기에 충분한 맛인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성인 한 4명까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도 치킨을 많이 먹는 편이라서 성인 4인까지도 괜찮은 양인 것 같아요. 양이 푸짐하고 맛이 자극적이지 않고 그래서 철인치료 개인적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앞으로도 철인치료 이용할 것 같아요. 추천해요.